어쨌든 니도 죽어도 결혼 안 하겠다는 아니잖아. 안 알겠단데,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지는 거지. 아, 굽히는 거야. 안녕하세요. 34살 조성우, 직업은 유튜버입니다, 지금. 저는 34살 이상미이고요. 함께 커플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연애한 지는 횟수로 12년 차 되었습니다. 12년 차요? 12년 차라고 말하기가 조금 부끄러워요.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이 헤어졌고 다시 만났고. 그래. 그래서 지금 횟수로는 12년 차인데 사실 안 헤어지고 만난 기간은 뭐한 8, 9년 되지 않았을까요? 맞죠? 요즘 말로 헤붓 커플이라고 한대요. 헤어지고 붙었던 반복해서. 뭐 이제 결정해야 되는데. 뭘? 그거 결혼. 결혼 그거 위약금 없이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게 내일까지요. 내일까지라고? 벌써? 5개월 전까지. 네가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조금만 기다려보자 계속 그랬잖아. 저희가 이제 2022년 한 5월달이었나? 좀 여름에 제가 좀 강제로 밀어붙여가지고 상미한테 결혼식장 한번 보러 가자고 얘기했었거든요. 한번 보러 가자는 거였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계약을 했어요. 그 당시 제가 무조건 결혼해야겠다는 생각이 너무 강해가지고 부산에 그 영도의 야외 결혼식장 진짜 그 바다가 보이는 이쁜 곳에 예약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밀어붙이지 않으면 결혼식을 할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좀 강제로 네, 그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그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계약이라도 하게 되면은 뭐가 달라지겠지라는 생각으로. 뭐야, 이 커플 왜, 뭐예요? 무슨 사연이 있었나? 얘 식장 예약해놨었나 봐. 자기가 이렇게 계약을 밀어붙여서 해놓고 또 심지어 그때가 부산이었으니까 아, 그럼 양가 부모님께 제대로 인사를 드리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선 그게 너무 부담스러웠고 왜냐면 진짜 제대로 정장까지 차려입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성우한테 상처되는 말이긴 한데 그때 좀 살짝 우울이 와가지고 성우한테 이제 다축 처져가지고 나 도살장에 끌려가는 기분이라고. 왜냐면 결혼에 대한 생각이 너무 없었고 이제 아예 날짜를 잡아버리니까 뭔가 아씨 나 진짜 시집을 가야 되는 것인가 하면서 되게 우울했었어요. 아이고, 상미 씨는 아직 준비가 안 됐네요. 결혼에 대한 부담이 좀 있나 봐요, 아니, 원래. 생각이 없는데 막 코너로 몰리는 거지. 봐봐, 도살장에 끌려가고 싶다잖아. 그러니까, 왜. 나 같아도 도망가고 싶었을 것 같아. 진짜 결혼 말고 돈 것이네, 말 그대로. 10월 달로 미루는 건좀 별론가? 왜냐면 언니가 결혼하니까, 언니가 1, 2월에 결혼하는데. 조금 애매하긴 하다. 갑자기 누나가. 갑자기, 저번 달에. 저희 이제 첫째 큰 누나가 한달 사귄 남자친구랑 갑자기 이제 결혼을 하게 돼가지고. 그렇게 돼버리면 누나가 결혼을 하는 것과 저희가 결혼을 하는 게그 텀이 한 3개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보통 1년에 한 자녀가 갈걸? 그 하객한테 민폐일걸? 그러니까 나는 개인적으로는 2024년에 하는 게 조금 더 좋아. 그러면은 한 대략 지금으로부터 한 1년에서 1년 1년 반. 1년 반 뒤에 하자는 거네. 어, 한, 그쵸. 근데 너무 심한데 그러면. 타이밍이 서로 입장 차이가 조금 아직은. 저러고 나중에 1년 반 뒤에 또 1년만 더 미루자 그러면 맞아. 어떻게 할 거야? 약간 회피하는 대답을 그때는 쓴것 이제 헤어지거나 진짜로. 한 사람이 타협하거나. 그럼 취소하면은 부모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리냐? 그때. 근데 우선 봉희 부모님은 급했던 언니가 결혼하니까 우선 지금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시잖아, 어머니께서. 그리고 중요한 건뭔줄 알아? 우리가 지금 당장 5개월 남았는데 아무것도 준비를 안 했어. 뭐 스드메도 아무것도 준비 안 했지? 뭐
뭐 아무것도 한 게 없어서 우선 부모님들도 아 얘네가 지금 하는 거야 마는 거야 하셨을 걸 분명히. 글쎄. 어쨌든 니도 죽어도 결혼 안 하겠다는 아니잖아. 안 하겠다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지는 거지. 아 굽히는 거야. 저 정도인데? 그니까. 씁쓸하네. 근데 굽힌다는 게. 아니 근데 우선 진짜 애기는 너무 좋아하는데 애기를 낳는 게 아직 저한테는 조금 안 와닿거든요. 뭔가 되게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고등학생인데 아기를 낳아라 하는 느낌처럼 느껴져요. 저한테는. 근데 성우 어머니께서 아기를 진짜 원하기도 하고 성우도 아기를 진짜 원해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성우가 저한테 어머니께서 저한테 너 아기 낳아라는 말씀을 못 하시죠. 결혼도 안 했으니까. 근데 저는 너무 확신해요. 저는 결혼하는 순간 분명히 그 압박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그것도 피하고 싶고 솔직히 피하고 싶은 마음이 좀 큰 것 같아요. 저거 뭔지 알아. 지금 만약에 누가 내가 어떤 남자랑 소개팅을 해가지고 결혼하시죠 혜진 씨 이래가지고 결혼했어. 근데 결혼하는 건 진짜 문제가 아니야. 나는 일주일만 해도 할 수 있다? 애는 그치. 다른 세계야. 진짜 나 지금 17살이랑 똑같거든? 아무것도 정신적으로 되게 미성숙하고 되게 철이 없는데 나한테 갑자기 엄마가 되라고? 그 말이 안 되지. 진짜 감당이 안 돼. 상상도 안 돼. 저도 일찍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본 입장으로 진짜 막달이 됐는데도 이게 제가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맞아. 겁만 나고. 당일날도 실감이 안 난대. 네. 그래서 그때 느꼈던 게 그거예요. 인간이 10달이라는 기간이 걸리는 데는 이유가 있구나. 그게 마음의 준비를 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동물들은 한 달에도 낳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저 상미 씨도 좀 이해가 돼요. 이게 결혼이 출산이라고 아마 지금 좀 생각을 하셔서 더 힘든 그렇죠. 게 아닐까. 그래. 결혼 안에 가로치고 출산이 있다고. 맞아. 아 근데 좀 그렇다. 근데 그래 다 필요 없고 어쨌든 5월은 아니야. 5월은 못해 확실한 건. 일단 취소하고 다시 잡든지. 맞아. 상황을 좀 다시 보든지. 맞아. 하자는 거잖아. 맞아. 몰라. 그러면 뭐 내가 그냥 알아서 그러면 내가 연락할게. 알았어. 성우 씨 표정이. 근데 너무 속상하시기도 하겠다. 내가 할게. 봉이 좀 마시다가 들어와. 좀 이따 들어오래. 결혼식장. 식장을 취소하는 거니까. 저 문자를 쓰시면서 마음이 어떨지. 그러니까. 아직도 그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실감이 안 났고 진짜 여기까지 차올랐어요. 진짜 그 답답함이. 결혼은 무조건 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최대한 미뤄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최대한. 서로 결국에 합의점이 없더라고요. 좀 씁쓸하면서도 좀 섭섭하고 그렇더라고요.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라고. 나야 살고 싶지. 근데? 그러니까 나만 생각하면 괜찮은데. 너 인생인데 너가 결정해야지. 너가 괜찮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래도 가족이 있는데. 그래서? 뭔가 시선이 좋지는 않지. 근데 우리 어차피 결혼할 거 아니야? 아 뭐 그러겠지만. 그러겠지만. 네, 결혼 생각은 당연히 있죠. 결혼하기 전에 같이 살을 부대끼고
24시간 붙어 있으면서 살아보는 게 그 사람이 진짜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름대로 파악을 할 수 있는데 되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동거가 좀 필수 조건이 아닌가. 결혼하기 전에 동거를 해보고 싶고 필수라고 생각하고 있고 근데 이제 제가 망설였던 건 가족이죠. 가족, 이제 부모님. 어른들의 세대는 아직 동거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진 않잖아요. 부모님 말씀을 되게 잘 들어왔고 되게 올바르게 자라서 동거에 관해서 얘기를 꺼냈을 때는 정말 예측이 안 돼요. 너 아들 내미가 바바박 태어났는데 야 그럼 우리 엄마는? 우리 엄마 아빠는 딸내미가 어? 야 우리 엄마 아빠가 더 억장이 무너지지.